미나리를 썰어서 넣고 사과도 조금 썰어 넣었습니다. 초고추장은 집에서 만드셔도 되고 시중에서 사셔도 되겠죠. 이렇게 깨소금을 뿌렸습니다. 오징어는 삶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삶아서 썰어서 무치면 맛있는 이제 오징어 무침 되겠죠. 미나리 오징어 무침. 잠시 후에 기대해 주세요. 오징어를 데치고 있습니다. 잘 삼기고 있네요. 오징어를 썰어서 넣었습니다. 이제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미나리도 골고루 맛있게 오징어 미나리 무침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미나리 오징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릇파릇한 봄미나리 한단 사셔서 오징어와 함께 무쳐서 드셔보시면 강추합니다.